항상 그렇죠. 비가 쏟아진 그 다음 날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이래요. 오늘 아침 정말 예쁘고 좋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일어나자마자 문을 열었을 때 그 차가운 느낌 있죠. 그동안 이렇게 막 문을 열면 먼저 후끈한 느낌부터 들잖아요. 실내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그랬었는데 오늘 아침은 가을 아침 같은 느낌. 기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나 봐요. 아직 저쪽 하늘로는 구름이 아직 안 걷힌 게 보이죠. 근데 반대로 이쪽 하면 지금 태양이 막 뜨고 있고 반대편 하늘로는 너무나 깨끗한 하늘이 보이네요. 제가 지금 이쪽으로 걸어가는 거는 어제 물이 너무 많이 불어 있었던 심곡천 그 상황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와, 정말 어제 상황과는 너무 비교가 되죠. 많이 빠졌네. 많이 빠진 게 아니라 평소 모습이에요. 물의 양이 저 정도가 가장 평소 모습인데 어제는 너무 많이 불어 있어서 내내 걱정했어요. 아침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고 날씨가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나오셨네요. 벌써 하늘이 이렇게 맑습니다. 제가 이쪽에서의 모습은 아마 한 번도 안 보여드렸을 텐데 저희 앞쪽으로 이렇게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요. 나라가 이렇게 예쁜 조경을 만들어줬어요. 저희 거를. 제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저의 정원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제 게 제일 중요하죠. 이제 이 앞쪽에 있는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었고요. 아주 잘 지내고 있었고, 뭐 그 사이에 핑크 시빌일걸요? 예, 맞지. 핑크 시빌이 이렇게 예쁜 꽃을 폈네요. 그 빗속에서도 예쁜 꽃을 폈네요. 여기서 물이 튀어서 많이 올라갔을 텐데 그 비를 맞고선 아이들이 잘 견뎌졌어요. 자연 세탁이 됐어요. 비가 내내 와서. 어제 그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막 두들겨 빗방울로 두들겨 맞던 아이들인데요. 이쪽 라인이 상태들이 괜찮아요. 비 맞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 바짝 마르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아이고, 여기 꽃 떨어진 거 보세요. 막 란타나가 그렇게 크고 예쁜 란타나가 그냥 비를 뭐 제일 많이 맞았겠죠 뭐. 예. 자, 이쪽에 있는 아스타구카들은 이제 곧 꽃을 피려고 하는데 몇몇 송이들은 먼저 급히 나온 아이들도 이렇게 있고요. 거미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제라늄들은 상태들이 괜찮아요. 심지어 오콜드쉘드랑 해피소우핑크 같은 경우는 꽃들을 많이 피웠어요. 사실 지금쯤 끊어줘야 되는 건 맞기는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더 가을에 풍성하게 나오는데 참하고 못 끊겠어요. 너무 예뻐서. 그래서 지금 보고는 있는데 아직은 여름 제라늄이라 잎들은 아직 시들시들합니다. 이따가 또 한 바가지 또 뜯어내야죠. 그리고 이쪽 아이들은 크게 특별한 거 없이 그랬는데 꽃이 폈어요. 싹소롬이. 제가 요 싹소롬은 제가 꽃 핀 거랑 같이 해서 한번 다시 올릴게요. 제가 아주 신기한 걸 찍어뒀답니다. 와, 선라이즈가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했느냐고 인사하는 것 같아요. 저 잘 있었어요. 뭐 이렇게 된 것 같고. 요즘 제라늄들이 이런 형태예요. 새로운 싹들이 올라와서 잎이 많아져서 얘는 여기에서 아주 잘 보냈네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베란다가 더 유리하다 이럴 땐.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르시죠. 자, 또 문제 있는 아이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없고, 어휴, 우리 제라늄들을 제가 이쪽으로 몰아놨더니 연두색의 향연이네요. 막 새롭게 올라온 아이들이 마치 꽃 핀 것처럼. 아유, 얘는 꽃도 폈네? 못 본 사이에 또 꽃도 폈네? 아베니다 모자이크 퍼플. 아, 그런데 꽃보다는 지금은 잎이 더 예쁜 시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를 좀 많이 맞았네요. 이쪽 아이들이 지금 무거워. 오늘은 햇볕을 아주 대차게 쬐어줘서 얘도 그러면 그렇게 얘는 오늘 햇볕을 많이 쬐줄 수 있게끔 꺼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래도 별로 안 그랬네. 얘도 한번 들어볼까? 얘도 그렇고. 요 앞쪽에 있는 애들이 앞쪽에서 물이 튀어서 그랬구나. 이쪽 아이 얘는
얘는 가벼워요. 확실히 안쪽에 있어서 물을 하나도 안 맞은 것 같고, 오히려 이런 애들, 아이고, 어쩜 좋아? 얘는 물을 이따가 줘야 되겠네? 앞으로 끌어내놔야 되겠어요. 끌어내놓고, 여기 있었던 애를 이쪽으로 옮겨서 지금 비를 안 맞췄거든요. 너무 많이 맞아서 얘 잘못하면 썩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놔뒀고, 이쪽 아이들은 뭐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문제가 있네, 있네, 있네. 비를 너무 많이 안 맞아가지고 거의 뭐, 그 완전 텅텅 비었네요, 얘도. 얘도 물을 좀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따가 촬영 끝내고 물을 좀 줘야 될것 같고. 아, 아이고, 다 졌어요. 우리 호야 꽃들이 다 졌네요. 이게 떨어질 때는, 이렇게 보면은, 우수수 떨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그냥. 우수수수수. 건드리기만 하면 우수수 떨어지고, 아이고, 떨어져가지고 여기 모여 있어요. 아유, 귀여워라. 아, 그리고 새로 나온, 이게 핑크색이 그 새로 나온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정말 예쁜 핑크예요. 그냥 핑크 아니에요. 지금 보이시는 대로, 그냥 완전 뽀송뽀송한 핑크, 베이비 핑크? 그런 느낌의, 예. 네. 이렇게 지금 새로운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더니 얘도 신났었나 봐요. 날씨도 좋고.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얘가 또 뭔가 꽃을 피우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생각외로 어제 여기가 여기 지금 이 또랑이 꽉 차가지고 제가 얼마나 걱정을 했었는데 여기 넘치면 바로 이제 그 다음은 저희 타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 많이 했는데 오늘은 완전 괜찮네요. 아. 이렇게 물이 금방금방 빠지게 저희가 신도시다 보니까 수로 시설 잘 해놓고요. 인천이라서 바로 여기 심곡천 따라서 그냥 쭉 나가면 바로 바닷가예요. 바닷가가 한 6km도 안 되죠? 제가 자전거 타고 가면 한 10분 안쪽에 도착을 할 정도로 되는 곳이니까 그 거기에 바다가 있어서 물이 거기로 빠져요. 그래서 강남이나 이런 곳보다는 훨씬 더 수해에는 조금 더 안전한 편이죠. 그래도 이제 인천도 시내 쪽, 저기 부평 안쪽이나 남동구 버스터미널 있는 쪽 같은 경우는 바다가 좀 멀거든요. 거기는 좀 심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뉴스를 통해서 봐도 많이 심한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제 너무 걱정이 돼서 올린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격려도 해주시고 또뭐 연락도 해주시고 막 그러셨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오늘 날씨 이렇게 맑아서 이제는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아유, 그래도 아직도 비가 더 많이 온다고 그러죠? 그때 대비해서 또 준비를 좀 해보고요. 그냥 조금만, 하느님, 조금만 내려주셔도 괜찮아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비 피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날씨처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